이재명 암살 테러 사건 이게 좀 없던 일처럼 언론과 수사 당국이 은폐를 하고 있습니다. 촛불행동TV에서 범인 김진성과 김구 선생을 암살했던 안두희와 매우 닮은 점들이 많다는 것을 좀 정리해가지고 미니 다큐를 만들어서 공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네, 카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시간이 되시면 꼭 이 다큐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느닷없이 국힘당 배현진이 돌로 피습을 당했습니다. 영상 보니까 되게 끔찍하더라고요. 네. 범인은 중학생 15살이라고 하고요. 체포된 후에 바로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정신적인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는 좀 자세한 내용들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 강남 사는 애다, 뭐 대치동 사는 애다 뭐 이런 정도 밝혀졌는데요. 이런 일이 또 발생한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이런 사건이 바로 어떻게 보면 피습 사건이고요. 이재명 대표 사건은 암살 미수 내지는 테러 사건이죠. 어떻게 다른 거죠? 그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는 의심이 가는 것이 배후가 있고 킬러를 동원해서 유력 정치인을 살해하려고 했던 시도 아닐까 하는 쪽으로 많이 무게중심이 가거든요. 근데 이 사건 배현진을 습격한 사건은 그야말로 한국 사회가 나온 문제아들 있잖아요. 신림동에서 시카 들고 설쳤던 살인을 했던 청년도 있었고 무차별 혐오범죄, 증오범죄를 했던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연장선에서 바라봐야 될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왜냐하면 이 청년, 이 중학생은 전문가라고는 볼 수 없죠. 당연히. 그렇죠. 네. 설사 배우가 있다는들 중학생을 고용하겠어요? 배우가 그러면 정말 이상하죠. 배우가 이상하죠. 아, 배우가 있으면 중학생을 쓰겠냐고요. 네. 그리고 이 중학생의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그냥 무차별적으로 네. 때리는 거예요. 그냥 돌로. 아무렇게나 막 때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만약에 그런 케이스의 범죄였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가 칼을 휘둘렀을 거라는 거예요. 네. 마구잡이로 이 중학생처럼. 네. 근데 정확하게 급소를 찌른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건의 성격이 아예 다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 한국 사회가 낳은 이런 현상이다. 이런 사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다. 근데 이게 누구를 향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 중학생처럼 뭐 유명인, 정치인을 노릴 수도 있고 혹은 뭐 엉뚱한 대상, 무차별적으로 지나가는 사람을 노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청년, 이 중학생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치동 사는 아이라는 것과 과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문제를 일으켰다는 정보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친구들을 괴롭혔다든가 또 스토킹한 전력이 있다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좀 많이 있는 학생인 것 같은데 그런 학생이 대상을 이제 배현진을 꼭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좀 의문스럽죠. 유명 연예인을 노리고 있었을 수도 있겠고 그 미장원 앞에서. 그 이재명 대표 이걸 보면서 좀 영향을 받은 면도 있겠죠? 그거는 모르죠. 꼭 그런 것 때문에 따라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이 친구는 사건 이후에도 자기 잡아가라고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아, 그래요? 도망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영웅심리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저는 좀 의심스러웠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치인에 대한 어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피습을 이렇게 일을 벌인 거면은 배현진을 피습했다는 거는 어쨌든 뭐 민주당 계열의 이런 입장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은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을 것 같거든요. 네. 아, 근데 대대적으로 보도해도 14살, 14살. 아니, 그래도 이제 물타기를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이재명 대표의 그렇죠. 사건을 가지고.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저는 약간 일베 성향의 오히려 같은 네. 편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지자. 안 그랬으면은 분명히 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여성 혐오와 관련된 그런 극단적인 범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배현진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 보이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차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유명인이니까 배현진도 아나운서 출신에 그러니까 공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진짜 느닷없이 배현진이 그러게요. 당황했어요. 요새 뭐 이슈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최근에 무슨 이슈라도 있으면 네. 좀 연결이라도 그렇죠, 시켜볼 그렇죠. 텐데. 뭐 배현진을 그 테러하면 공격하면 갑자기 좋은 결과가 온다든지.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는 것은 엄청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현진에 대한 테러는 그런 성격도 없어요. 따라서 이게 정치적 목적이 뚜렷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나이도 너무 어려요. 그리고 그런 걸 하기에는.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 하면 될까요? 두 번째 좀 더 얘기할 게 있으면 좀 해주시죠. 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김진성과 이 중학생의 경우에 약간 다른 유형의 공격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조금 더 비교를 해보자면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김진성은 이재명 대표를 확실히 노린 거잖아요. 근데 이 중학생은 꼭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배현진 의원을 계속 쫓아다녔다든가 추적했다든가 그렇죠. 이런 정황은 잘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김진성이라는 사람은 프로의 냄새가 물물 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근데 이 중학생은 그런 느낌은 없죠. 그냥 돌발적인 충동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처럼 보이죠. 사건 현장에서도 그 다음에 범행 뒤에도 그 김진성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입 꼭 다물고선 마치 임무에 실패했으니 할 말이 없다 하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이 중학생은 나 잡아가시오 이렇게 행동을 한 것도 봐서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그야말로 언론이 처음에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 또는 테러 사건에 씌웠던 그런 거 있잖아요. 증오범죄, 혐오범죄, 개인 일탈범죄. 그건 이거에 안 맞아요. 이쪽에 맞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악착같이 피습 사건이라고 그랬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테러 사건이라고 말했어요. 바로 정치 테러라고 하더라고요. 네, 참 어이가 없죠. 언론 하는 짓들 보면. 그래서 김진성이 더 의심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오히려 사건이 언론이 이렇게 해주는 것을 보아 언론은 좀 이상하다. 경찰도 그렇고. 너무 비교가 되니까. 네, 어쨌든 이 사건도 이제 잘 그 수사가 되기를 바랍니다.